안녕하세요. 아, 정말 반갑고 존경스럽고 위대하신 우리 시민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뵙기 위해서 아침에 목욕지게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자랑스러운 국민을 뵙기 위해서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47년 전 이번 주간에 대통령 박정희는 유신을 선포했습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을 중지시키고 국회 앞에 탱크를 세우고 학교를 휴교하고 그렇게 해서 유신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뚝딱뚝딱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국민투표로 통과시키고 체육관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집단을 만들어서 국민과 상관없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신 독재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검찰공화국, 견찰이 아니라 계급이 아니라 검찰공화국까지 되어버린 이 괴물 같은 검찰공화국의 뿌리가 바로 유신에 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의 유신이 그 검찰공화국의 뿌리였습니다. 여러분, 박정희는 토착 외구의 수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닭가기 마사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토착 외구가 살아 버젓이 날뛰는 것은 바로 이런 토착 외구들의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민검찰, 방공분단검찰, 독재검찰을 거쳐서 이제 검찰공화국까지 이르게 된 것이 검찰공화국의 역사입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제대로 알지 않으면 다시 슬픈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을 가야 했습니다. 저희가 70년대, 74년부터 시작해서 79년까지 약 7년에 걸쳐 박정희는 계속적으로 긴급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자그마치 감옥을 간 숫자가 1160명입니다. 직장에서 해직당하고 학교에서 지적당하고 수배당하고 쫓겨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두 긴급조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일상적인 긴급조치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고 감옥 가고 때로는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 핵심적인 역할이 바로 검찰이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리고 그 유신헌법, 긴급조치 구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신을 구속하고 그리고 언론 보도를 막고 그리고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그 당시로 치면 모두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긴급조치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이 긴급조치의 포악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긴급조치 포악한 칼자루를 쥐고 칼춤을 춘 것이 바로 검찰입니다. 여러분, 유신헌법을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기춘 검사였습니다. 김기춘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김기춘? 예. 바로 그 김기춘이 유신의 적자였고 유신은 박정희가 부망경으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받았고 마침내 박근혜로 부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여전히 건재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국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검찰공화국, 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을 넘어서서 민주공화국이 되기 위해서 우린 검찰공화국, 저 가짜 검찰공화국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검찰을, 맞습니다. 검찰을 국민의 손으로, 검찰을 국민의 손으로 바로 세웁시다. 바로 그것이 검찰개혁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신청산을 해야 합니다. 그 유신청산을 하기 위해 저희들은 모였습니다. 10월 25일 6시 기독회관에서 유신청산 문화제가 있습니다. 관심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